자, 아침에 작업하던 거 마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볼트 체결을 해서 이게 강철입니다. 꺾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래 단단하죠. 이렇게 봤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에 맞죠. 간섭도 안 생기게 해서 안 움직이게 이 다리를 활용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수평이 딱 잡혔죠? 이게 정상이죠. 배선 작업만 남았습니다. 배선 작업하고 이제 하나하나 다 해야죠. 이제 다른 부속들이야 이제 보내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죠. 오면 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 도구 없이 하나하나 작업하고 있습니다. 집에 갔다 쓰면 잘라서 용접해서 기역자로 꺾어서 만들 건데, 사무실이다 보니까 도구가 없어요. 트렁크에 잠깐 작업을 갖고 온 도구로 해서 저기 LED등 다이를 활용해서 당장 급한 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야 단단하죠. 이렇게 봤을 때도 일자로 쓰고 배선 작업해야죠.